20세기 초 전 세계는 두 번의 크나큰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이죠. 지구 역사상 가장 스케일이 큰 전쟁이었고 지금까지도 이 두 차례의 전쟁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 그야말로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기를 다룬 게임도 굉장히 많고요. 불행히도 한국은 이 시기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아주 굴욕적인 역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심지어 대만은 1895년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 한국보다도 일제강점기가 더 길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가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레 일제 세력에 대항하는 영웅을 갈망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만의 일제강점기에 의협으로 활약한 전설적인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인디게임 티엔딩의 전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엔딩의 전설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20세기 초 대만을 배경으로 자신의 무술을 활용해 악랄한 일본군들과 불량배들을 응징하고 도시의 약자들을 돕는 미남협객 티엔딩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횡스크롤 방식의 액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중화권 만화를 보는 듯한 특유의 비주얼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대체로 색상이 뚜렷하고 선이 굵고 진해 한눈에 봐도 중국의 감성을 적극 반영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만식 한자로 묘사된 효과음 연출 같은 것도 눈에 띄고요. 이런 비주얼로 묘사된 도시의 풍경은 근현대 대만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형과 사람들의 복색은 묘하게 일제강점기의 한국의 풍경과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 밖에 대만의 전통악기를 적극 활용해 티엔딩의 비장함을 한층 더하는 배경음악 역시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게임의 주인공이자 미남 협객으로 맹활약하는 티엔딩은 놀랍게도 과거에 실존하던 인물을 모티브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일제 통치하에서 자경단원으로 활동하던 역사적 인물인 랴오 티엔딩인데요. 당시 그는 일본군 세력에 저항해 절도를 감행하여 주의를 끄는 한편 훔친 재물은 전부 가난한 대만인들에게 나눠주는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대 대만에서는 거의 로빈후드급의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는데요. 대만의 독립 이후 티엔딩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등이 끊임없이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홍길동이나 각시탈 같은 위상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티엔딩은 소설이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긴 하지만요. 티엔딩의 전설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챕터는 크게 다른 캐릭터와의 대화를 감상할 수 있는 스토리 파트와 각 구역을 탐험하며 적들을 쓰러뜨리는 액션 파트로 진행됩니다. 우선 액션 파트를 살펴보면 티엔딩을 직접 조종해 각 구역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마주치는 적들을 처치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넘는 플랫포밍은 벽에 매달리거나 로프를 활용해 멀리 뛰어나가는 등 다양한 액션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마주쳤을 때 일반 공격 버튼을 연속해서 누르면 연계 공격으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가하고 방향 키와 특수공격 버튼을 조합해 특수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작을 취하며 무술을 발휘하는 티엔딩의 움직임은 상당히 부드럽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적들을 처치할 때의 타격감 역시 굉장히 오쾌해 생동감이 넘칩니다. 여기에 붉은 띠를 활용한 고유의 액션은 이 게임만의 특징이자 무술의 고수인 티엔딩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살리는데요. 절반 정도 체력이 깎인 적은 붉은 띠를 활용해 적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묶인 적은 그 자리에서 잠시 스턴 상태에 빠지고 적이 들고 있던 무기를 티엔딩이 빼앗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들고 있는 무기로는 칼과 몽둥이, 도끼 같은 근접 무기부터 돌, 총, 대포 등의 원거리 무기에 이르기까지 꽤나 다양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덕분에 적들의 무기를 활용해 전투를 보다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붉은 띠는 다른 용도로도 쓰이는데요. 바닥에 쓰러지려는 적을 붉은 띠로 묶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 적에게 계속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무협 영화나 소설에서 종종 보던 연계 공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붉은 띠를 잘만 활용하면 적의 무기를 뺏는 것뿐만 아니라 무한 콤보에 가깝게 적을 때릴 수 있어 실제 협객이 되어 화려한 무술을 펼치는 듯한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붉은 띠를 활용한 고유 액션은 심지어 보스에게도 통하는데요. 워낙 보스의 공격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티엔딩의 연계 공격은 그 화력이 좋아 생각보다 빠르게 보스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액션 게임으로서는 나름 쉬운 편에 속하는 게임이라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스토리를 감상하고자 하는 게이머들을 위해 게임의 난이도를 대폭 낮추는 모드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액션 게임에 자신 없는 이들이라도 난이도를 낮춰서 플레이한다면 게임이 지닌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충분히 재밌게 체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스토리 파트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로 도시에 사는 시민들을 돕는 한편 일제 군부 세력에 맞서 싸우는 티엔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의로운 협객 티엔딩은 약자들을 괴롭히는 졸부의 집에 침투해 응징을 가하는 일종의 참교육을 시전하기도 하고요. 일제 경찰 건물에 대범하게 침입해 일본 경찰과 군인을 제압하고 무기와 재물을 획득해 자경단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시민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등 사람들에 대한 선
선의를 베푸는 것도 잊지 않고 말이죠. 이로 인해 일본군에게는 순식간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마치 영웅과도 같은 존재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렇게 티엔딩은 영웅적인 행보를 이어가던 중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위험에 처하는 등 여러 고난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악랄하고 폭력적인 지배 세력을 혼쭐내고 약한 이들을 돕는 영웅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티엔딩의 전설의 스토리 또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날렵한 중국 무술과 더불어 강직한 정신으로 일본군에게 대항하는 티엔딩의 이야기는 근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무협물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게다가 20세기 초 일본의 지배를 받는 대만을 무대로 삼은 게임이다 보니 당시 동일한 아픔을 겪었던 한국인들에게도 마냥 낯설게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일종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일본의 기세를 꺾는 티엔딩의 활약에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게임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영어를 지원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만의 역사를 소재로 한 게임이라 영어로 게임의 스토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티엔딩의 행보에 따라 엔딩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진엔딩을 보기 위해선 숨겨진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거든요. 한국어 번역의 부재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의 비장한 일대기는 확실히 감동적입니다. 나중에라도 이 대만의 역사를 반영한 게임이 전부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대만 속에서 전설이 되어버린 인물을 소재로 한 인디게임 티엔딩의 전설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일본 세력이 항거하는 티엔딩의 활약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무술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해 장애물을 넘고 적을 상대하는 게임 플레이는 그 조작감과 타격감이 뛰어난 데다가 붉은 띠를 활용한 고유 액션으로 전투의 재미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호쾌하고 시원시원한 액션 게임을 선호하는 게이머들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웰메이드 게임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대만의 훌륭한 인디게임이 무사히 한국어로 번역돼 보다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